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과 국민 포털인 네이버의 입지가 글로벌 빅테크의 공세에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. 한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카카오톡 카톡의 월간 실사용자 수가 약 4,145만여 명으로 1위를 기록했지만 2위인 구글의 유튜브와의 격차가 50만여 명에 불과했습니다. 역대 최소에 이른 겁니다. 두 플랫폼의 격차는 작년 12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세로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하반기 중에 유튜브의 월간 실사용자 수가 카톡을 추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